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반듯함, 올바름 이런 부분이 참 많이 사라지는 시대가 됐지만 그래도 또 누군가는 반듯함을 부르짖고 올바름을 이렇게 또 외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제 이 방송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한 소설가 분이 뭐 좀 가벼운 글이지만 또 누구든지 또 알 수 있는 일이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런 기준 이런 부분을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짧은 그런 칼럼을 실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운데 이제 일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들어가면 어른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참 이 어른, 어떤 사람은 요즘 우리 사회를 두고 어른이 없다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 그러면 이제 어른이 없다, 어른이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가지고 어른이란 게 누구냐? 이 질문에 대한 우리가 답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개인적으로뿐만 아니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우리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른이란 게 누구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조선일보의 칼럼을 기고하신 분은 장강명 소설가란 분입니다. 아마 이렇게 장강명의 사는 게 뭘길래 제목이 남 탓, 부모 탓, 사회 구조 탓, 우리 사회에는 어른이 없는 것 같다 그런 내용을 이렇게 실었습니다. 한 방송국의 짧은 인터뷰 시리즈에 제가 출연하게 됐습니다. 좋은 어른을 수집합니다라는 모토로 어른이란 누구인가, 어른이란 무엇인가, 우리 사회는 어떤 어른이 필요한 등을 말해보자는 그런 취지로 아마 이제 섭외 요청을 받아가지고 이 장강명 소설가가 이제 나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아주 핵심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은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는 내용이고 저 역시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어른이 누구냐? 어른이 뭐냐? 어른이란 무엇인가라는 핵심 질문에 대해서 저는 평소 생각하던 바가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어른이란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중요하죠? 어른은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어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성공했다고 해서 이런 어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른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에 다 책임을 지는 것이죠. 자신의 말, 자신의 행동, 자신의 선택, 자신의 판단 그 모든 것에 관해서 스스로 책임지는 자가 바로 어른이다. 책임감과 함께 사람이 또 성장하지 않습니까? 무책임과 함께 여러분들 개인이든 사회든 방종하게 되고 안일하게 되고 그 다음에 비효율적인 그런 사회가 되어버리는 거죠. 어른은 여러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각설하고 책임지는 사람이고 이유야를 불문하고 책임지는 겁니다. 자신이 내린 판단이 불운과 맞물려 가지고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그냥 책임을 지는 겁니다. 어른은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어른이 없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해석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분은 지혜나 통찰이나 역량이나 아량이 있는 어른이 되면은 더 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런 덕목을 모두 다 갖추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지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참 여러분들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사건만 터지면 사회구조 때문이고 사건만 터지면 뭡니까? 저 사람 때문이고 사건만 터지면 여당 때문이고 사건만 터지면 여러분들 대통령 때문이고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책임지는 거죠. 진정한 의미에서 우파의 특성이자 덧목은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 이겁니다. 설령 불운까지도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운명조차도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다. 얼마나 여러분들 장엄하고 위엄 있고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거죠. 저도 이제 연구실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냈는데 그 연구실에 여러분들 딱 이렇게 문을 열고 들었을 때는 항상 그런 다짐을 하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진다. 그래서 말이든 선택이든 생각이든 뭐 내 뒤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줄 게 없다는 거죠. 그 이제 이 소설가 장강명 씨가 또 하는 이야기가 부모님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 말한 사람 자기 삶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부모님이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부모님이란 표현 대신에 사회라는 그런 단어를 포함하게 되면은 그것도 사회가 주인이지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사회 부조리라든지 불합리한 면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 사람을 위기에서 헤쳐나가도록 돕는 것, 사람을 성공시키는 것, 이 모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책임감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좌우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책임을 지는 겁니다. 남 탓하지 않고 그거는 여러분들 훌륭한 일이기도 하고 위엄 있는 일이기도 하고 장엄한 일이기도 하고 올바른 일이기도 하고 선한 일이기도 한 거죠.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당신 말에 대해 책임을 지라. 행동에 책임을 지라. 남 탓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본인이 돈봉투를 여러분들 돌리는데 이력을 했는데 딴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습니까? 아 분명히 본인이 뭡니까? 무슨 여러분들 사업에 개발에 여러분들 결제에서 도장을 찍었는데 다 나는 몰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신구조로 보면은 좌파적 사고방식에 익숙한 사람들이 책임감으로부터 참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유일하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정치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뺏거나 타인의 자원을 그냥 취할 때 여러분들 잘 사는 방법입니다. 김일성이 그렇게 부자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도 좌파 정부만 등장하게 되면은 경제 성장률 두 배, 세 배 정도의 세금 부담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그러니까. 엊그제 이런 문재인이라는 사람 여러분들 이야기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6.25 전쟁은 국제전이었다. 대리전이었다.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북한이 책임져야 될 사안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70줄이 되나 60줄이 되나 50줄이 되나 좌파적 사고방식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사람 되기는 걸른 겁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미소 대리전이었다. 6.25 전쟁을. 나이 이름 70줄을 앞서고 지금도 역사관이 그 정도인 겁니다. 그런 양반이 부정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됐으니 기가 찬 거죠. 선거를 도둑질할 정도가 됐으니까.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책임진다는 것이 어른이 된다는 것이고 어른이 누구인가 어른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고 여러분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도둑놈들 시리즈 1권에서 5권 다음 달 말에 나오는 6권을 포함하게 되면 도둑놈들 1권에서 6권이 이제 올해 상반기 여러분들 발간된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완전히 그냥 까발긴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이 선거는 정말 여러분 우리가 못 지키면은 그냥 노예가 되는 겁니다. 저의 이 강국한 당부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려서 나라가 이름 다시 공정선거를 회복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날이 오리라고 보고 또 저도 이렇게 계속해서 노력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도둑놈들의 시리즈를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선거를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우리 노후를 구하고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를 구하는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